오촌 조카댁에 귀빈으로 참석하신 백한사 손아귀 할아버지. 예비 부부에게 백년 해루를 당부하신다. 며칠 뒤 곡감 작업을 도와주러 객지 나가 사는 아들과 손자가 찾아오고. 잘했다 이거. 그 정신에 참. 하루 만에 돌아가는 가족을 보며 할아버진 눈물을 글썽이신다. 내가 가면 못 볼 자식들인데 하신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서 메아리친다. 눈물을 잘 흘리대요. 연세가 많이 듣기는 이제 좀 슬픈 생각이 드는 거 어때는 거 한 번씩 보면 그렇대요. 한 사날 있다 갈락했는데 다 깎아놓고 가야죠 얘기했는겨. 곡감 작업이 끝나면 아버지 댁으로 모셔가야지 싶다. 며칠 뒤 마지막 감을 수확하러 왔다. 지금 따는 감의 절반쯤은 이미 버릴 각오를 한지라 빨리 따는 길을 택했다. 단단하고 실한 감이 별로 없다. 전부 다 물렀죠. 한 그릇 섞여 없잖아요. 요 주주 일찍 따야 되는 감인데 지금 손에 안 들어가 늦게 따나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물고 하나도 없어요. 이제 전부 다. 따도 이건 꽃감. 서리가 내리기 전에 땄어야 할 단감인데 일감이 밀려 시기를 놓친 거다. 지금 며칠 만에 입술이 부르텄어요. 예,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친정 와서 일을 열심히 해요. 저는 내가. 우리 아버지 저 하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지. 큰 오빠 연세 많지, 뭐 아버지 연세 많지. 우리 얼굴 노인들 서히 농사 안 짓는 게 서히. 곡감 작업 도우랴, 큰 올케 대신 살림해주랴. 스무 살이나 어려서 자식들하고 함께 기른 막둥이 여동생 신세를 병호 씨가 톡톡히 지고 있다. 운동 삼아 먼저 걸어 내려오셨다. 수확철이 끝나선지 골목에 이웃들이 보인다. 뭐 찾으러 왔는 거? 아니래요. 놀러? 놀러 왔어요. 어. 아저씨 집이 좀 더 놓다 가야 돼.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일한 할아버지 또래시다. 경려하고 뭐 그러지. 그랬으면 억지로 하지. 간당 90일. 그 잔어스를 깝깝하고 운동 삼아. 할머니보다 11살이 많으신 손아귀 할아버지. 할아버지의 유년 시절 친구들은 이미 20여 년 전 세상을 뜨셨다. 요건 좀 야무다. 이웃에서 놀러들 와도 주전 부리며 담소 나눌 새가 없다. 놀러 오신다던 할머니는 가족들 틈에 눌러 앉아 감을 깎고 계시다. 아니, 노는 게지요, 뭐지, 뭐, 일하는 게 있겨. 감 까는 건 그냥 노시는 거예요? 응, 노는 길이. 정말 놀러 오신 게 아니라 일손 하나 보태러 오신 거였다. 어, 대부분이 다 일을 넘었는데, 뭐. 왈로는 밑에도 하는 걸. 60대 미만 아들이 너밖에 없는 걸.